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여러분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사형제 유헌 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다 참석을 했지요. 우리나라 사형제가 가령 헌법에 맞느냐, 헌법 정신에 맞느냐, 이것은 이미 1996년 그리고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이것이 헌법에 맞느냐 그 유헌 여부를 다루는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형 제도에 관한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형법 제41조 제1호 그리고 형법 제250조 제2항 이 사형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유헌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리를 하는 겁니다. 사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의 형벌이다 뭐 이런 말도 쓰지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생명권 침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사형제 유연 소원 공개 변론은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이제 중대 문제 중이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재판관들은 이제 법무부 쪽에서 나온 그 대리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약 사형 제도가 유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수반되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은 형법 41조 제1호는 사형을 형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벌 중에 궁극의 형벌 로 사형제를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 250조 제2항에서는 존속 살해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딱못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 소원의 청구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헌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청구한 사람은 누구냐? 2018년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영석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왜 헌법소원을 냈을까요? 유언 심판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1심 재판 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고의 내용이 아니라 구형의 내용을 가지고 유언 심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사형제는 유언이 아니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 것이지요. 이제 윤영석의 그 청구인 쪽의 대리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제가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록 흉악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본질적인 기본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생명권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생명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도 인간이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 본질적인 생명권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프랑스에서 사형제 폐지를 이끌어낸 법무장관이 있죠. 로베르 바댕테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사형제 존치는 사회가 완숙에 이르지 못한 징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 번째 유언 심사에 도달을 했으므로 사형제 제도가 폐지되는 성숙한 나라로 나아갈 단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요. 법무부 대리인인 정부 법무공단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응보적 정의와 범죄 일반 예방 실현 측면에서 생명권 역시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 국민이 가진 생명권, 그래 기본적인 권한인 것 맞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아야 된다.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의 범죄 유화력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도 별로라면은 뭐 징역형인들, 벌금형인들, 그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 논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유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내려진 시각부터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형제에 관한 형법, 이것은 다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한 사형 집행 관련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중에서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이은혜, 문형배,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이 사형제 폐지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만약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유언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형법뿐만이 아니라 사형을 규정한 다른 법률 조항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항뿐만이 아니라 사형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법률 조항도 한꺼번에 효력을 잃고 마는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는 미집행 사형수들의 구금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청구인 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사형제 폐지 쪽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구금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법무부 측에서는 유언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구금의 근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